이게 좋아. 너 게임이야 나야. 이런데 어. 게임. 이런 게임 싫고. 그걸 왜 물어봐요 그렇게? 왜 물어봐요? 아, 이 물어본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이 여자애는 남자친구보다 네. 이 엑소가 더 위에 있잖아요. 우위에 그죠. 있잖아요. 이런 취미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좀 이성 친구보다 위에 올라가는 취미는 아닌가? 되게 어렵고 애매한 건데. 여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이. 만약에 같이 즐겨줄 수 있는 취미라면? 좋아요. 만약에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엑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나도 그래 엑소 진짜 멋있더라 나도 여자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남자이지만 저 중에 그렇게 해줄 거야. 잘못 얘기했네. 우리 아까 해결책을 다른 아이돌 그룹을 팔 게 아니라 같이 엑소를 팠어야 돼요. 그 대신에 더파 같이 찬열이를 팠어야 돼. 더파 찬열이를 놓고 경쟁하는 거야 여자친구. 그렇지. 아닌데 내가 더 좋아하는데. 내가 이번에 소설 하나 썼는데 봐줄래? 어 주인공 찬열이랑 나 팬픽 막 쓰고 어. 나랑 연결되고 그걸 막 처음에 봤는데 여자친구랑 찬열이랑 잘 돼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재밌게 읽고 있었어. 근데 뒤에 갑자기 남자친구 딱 나오면서 찬열이를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 찬열이랑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어. 나랑 찬열이랑 눈이 맞아서 여자친구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나랑 찬열이랑 침대에 있는 거야. 괜찮네. 그런 거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시간만 되면 저는 레이디스 코드에는 저도 들어가서 아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자들은 다 알아요가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잘못되고 여자들이 아까 뭐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여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들이 다 아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내가 그냥 이게 그런 의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좀 덜하니까는 이게 우선순위 있는 거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지. 그건 실제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진짜로 엑소만 좋아하고 모든 인생을 바칠 거라고 결심을 했으면 나의 요만큼의 시간이라도 할애하는 것도 아까워서 남자친구를 이미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엑소 팬클럽끼리 더 만나서 놀고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과하게 집중했다는 느낌이 들고 약속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섭섭함을 느끼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하지만은 아 이분은 그래도 좀 위인 것 같긴 해. 나도 이분은 좀 위에 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섣불리 전 그게 되게 신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누가 더 좋아랑 뭐 친구랑 무슨 친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급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오늘 애인끼리 뭐 무슨 되게 약속을 좋은 데를 예약을 해놨었단 말이야. 아. 거기 가봐줘. 내가 그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래서 친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 그런 말은 안 하죠. 확실한 건 그런 애매한 거 말고도 크리티컬한 게 있어요. 일이야 나야. 그 일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일본 씨도 이렇게 딱 정해진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그냥 휴가 내고 회사원처럼 그러니까 저 진짜 너무 아파요라고 거짓말하고 쉴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주말도 막 할애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다 보니까 일이야 나야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정답을 들었어 얼마 전에. 뭐라고? 일이야 나야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정답. 그런 얘기 하게 해서 미안해. 그지? 와 그럼 그만 한마디면 확 풀려요. 끝나죠? 그게 왜냐면은 여자가 이리야 나야 라고 하는 게 어. 많이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나한테 바쁜 거 알아. 일 때문에 야근하는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겠어. 아는데 그래도 조금 서운한 거라. 그래서 이리야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외워두세요.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뭐 여자 남자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자들도 남자들 그 얘기를 할 때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나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거에 처음에는 열받았다가 나중에 뭐에 열받냐면은 그런 거에 질투를 느끼는 내 모습에 열받아요. 내가 이런 소리를 너한테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 네가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한 게 잘못이고 그게 미안해. 그렇죠.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여자분이라면 네. 헤어져서 더 초라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너 혼자 있으면 더 초라할걸? 훨씬 초라하지. 네. 나니까 만나주는 거야 라는 얘기를. 좀 애인의 취미생활 중에 좀 특이한 거 뭐 없어요? 경험에서? 저는 이번 애인이 제일 특이했어. 그 애인보다 특이하긴 힘들어요. 네. 그 애인보다 특이하면 뭐 이렇게 조금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네. 아, 여러분 네. 뭐 굉장히 평범한 면도 있는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되게 아무튼, 착해요. 네. 되게 착하고 되게 예쁘고 성격도 좋고. 네. 네. 근데 조금 이상할 뿐이에요. 좀 특이해요. 네. 특이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 풀리는 것 같아. 아니요. 풀어둬요 항상. 그게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잠그고 다니니까 이렇게 제가 잠궈주고 그래요. 그게 있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딱이니까 나랑 비슷해요. 병신력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스택이 좀 빨라요 나보다.
내가 15살 때 한 13 정도, 내 15살 때 한 20 정도 싸요. 네. 그분도 방송하셔야 됩니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럼 뭐 경험담으로 말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다들. 네. 그러면은 역으로 우리의 그런 게 상대한테 좀 피해를 줬을 만한 건 있죠. 저는 게임은 무조건 더 하위. 제가 게임을 애인보다는 하위. 네네. 전 무조건 여자. 친구도 마찬가지. 아, 유일하게 연애 얘기를 하다가 화진 누나가 올소라는 들을 수 있는 단어 그 이게 여기 나왔는데 이 주제가. 아, 예. 네. 게임 막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게임은 좀 되게 집중해요. 저는 게임 할 때 네. 그냥 컴퓨터 아 핸드폰 꺼놓는데. 진짜? 네, 게임만 그래요. 왜? 그러면 나 이제 끌게 하고 끄는 거죠? 아 말해요. 근데 답장은 안 받아요. 아까 끌게 하고 바로 끄는 거니까. 게임의 문제야. 이거는 저도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자친구는 어차피 제가 게임하는 거 알고 말 안 해도 자기가 와서 막 관전으로 보고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막 카톡하고 근데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 이거 있죠 뭐야 이어폰 핸즈프리 달린 거 핸즈프리 네. 달아가지고 이쪽에는 게임 이어폰 이쪽에는 핸즈프리 이렇게 끼고 하면은 와. 게임하면서 되게 대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와. 그게 돼요? 네, 왜요? 집중하느라고 입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근데 어차피 마인드가 게임이야 나중에 또 이기면 되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라 가지고 멋진데? 그렇게 하시면은 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게임을 조금만 할 줄 알면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화통화 오래 하는 거 그냥 별 쓸데없는 내용으로 오래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게임 해설을 해주세요. 어 지금 먹었죠 CS 밀리죠. 아 다음 아이템 뭐 살까요? 과연 뭐 사와야 되나요? 오빠 지금 드래곤 먹을까 아니면 탑밀까? 게임 내용을 얘기하면 돼. 괜찮네. 일단 아 뭐하냐? 네. 내려오라고 몇 번 말했냐? 해설을 해주세요. 이 조언을 여러분께서 실제 써먹는 그런 고민 여러분에게도 생기기를 우선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현이는 요새 이제 슬슬 이런 고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승현이는 게임을 못 할까봐 술을 안 먹을 정도인데 지금 과연 그러니까 게임을 위해서 자기 컨디션을 관리하더라고. 잠, 그러니까 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챌린지 못 가. 하지만 관리할 수 있을까? 거기야? 헐 대박. 그래. 자,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내 이야기가 계속 뭐 중구난방 되고 있으니까는 다음 사연 한번. 우리 또 오빠가 이거 요새는 무슨 게이에요? 핫게이요. 핫게이 아직 네. 핫게이님이 한번 여자친구가 이빨을 안 닦아서 미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재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현재 객지에서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흔남입니다. 지금은 사귄 지 200일 다 돼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처음엔 친구 소개를 만나 100일 넘게 평범한 연애를 하다가 100일이 조금 넘어가는 무렵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집까지 바래다줄 필요도 없고요. 밖에서 데이트할 일이 없으니까 돈도 굳고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동거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어가니까 많이 풀어지더군요. 머리도 며칠씩 안 감는 일도 다반사고요. 후줄근한 작업도 제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있고요. 다 좋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이빨 안 닦는 건 못 참겠어요. 이거는 사랑의 힘으로도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할 때나 웃을 때나 이빨에 이똥 낀 거 보면 어쩔 때 진짜 구역질도 날려고 합니다. 한 번씩 식사 메뉴에 매운 요리가 있으면 고춧가루도 끼는데요. 그게 아침까지 끼어있습니다. 키스도 어쩔 땐 술 마시고 들어오면 하고요. 진짜 맨정신에 못해요. 연인끼리 안 할 수도 없고요. 한 번은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 허벅지를 메고 눕더군요. 며칠 안 가봐서 하얀 게 조금씩 떨어지는 머리가 제 허벅지를 짓눌렀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그리고는 밑에서 말을 하는데 냄새가 글로는 설명이 안 되네요. 그리고는 뽀뽀를 해달라는데 진짜 하기 싫었는데 눈딱 감고 해줬습니다. 물론 좀 씻으면서 양치도 좀 겸사겸사 해보라는 권유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자기네 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여자라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승질 내고 닦고 그때부터 또 안 닦습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가 왜 이빨을 안 닦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빨이 추운가 보지.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세수하러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대로 이똥 껴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세수하면서 왜 양치를 안 하는지.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뽀뽀도 마음껏 하고 싶고 키스도 거부감 없이 해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까요? 팬 여러분들 대책 좀 세워주셔서 부탁입니다. 와,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제가 이걸 제가 썼잖아요. 보다가 네. 한 10분 웃었어요.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너 뭐하니? 아, 입냄새가 이렇게 심하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맥도날드가 이빨을 안 닦아요? 저희 회사 아 회사 분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많이 바쁘셔서 회의를 하면요 네. 제가 특정 인물 옆에 안 앉아요. 특정 인물 옆에 안 앉으려고 하는데 가끔씩 앉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뭐라 그러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자리에 와서 이렇게 제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절대 마우스를 주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 특히나 그 후각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정말 네. 그 얼마 전에 그 숙소에서 중장비 보는 아버지 냄새. 네. 아버지가 한여름 땡볕에 아들내미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중장비를 몰며 아주 보람차게 흘린 땀에서 나는 냄새. 컨테이너 박스 하루 2,000개쯤 날랐을 때 그 네. 포크레인 그 시트에서 나는 냄새. 네. 그 냄새가 저희 숙소에서 났어요. 네. 좀 힘들었는데. 네. 힘들어요 이런 특히나 여자친구가 이렇게 되면 남자는 네. 그냥 여자들이 좀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자들이 이러면 특히 제가 같이 살던 어떤 형 네. 그 아주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려서 좋다고 만났던 그 여자분 네. 겨울에 추워서 겨드랑이 털을 기르시는 네. 아 겨털은 취향 아닌가요? 아무튼 그럼 입냄새도 취향인 걸로. 근데 이거는 저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걱정을 했던 게 네. 자기 입냄새를 자기가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자기 입냄새는 자기가 몰라요. 자기는 입냄새 지독하다 이런 걸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남들이 맡으면 기절할 것 같지만 자기는 모릅니다. 네, 자기는 몰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어린 마음에 한 적은 있어요. 나중에 키스하고 이러는데 내가 만약 입냄새가 너무 심하면 그렇죠. 막 되게 상대가 불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거는 자기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왜 세수는 해도 이는 안 닦는가 이 여자분은. 이빨이 추운 것 같아요. 이빨에 아니면 용의 영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빨 닦을 때마다 화나는 거야 이렇게. 아 왜 그럴까요? 특히나 그 사람이 살면서 아기들 입냄새 내는 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신선해요. 살면서 사람이 산 채로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세요.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냄새 날까 저한테 냄새 날까봐 엄청 긴장해요. 그래서 내가 뭐 얼굴이든 몸이든 입이든 어디서 냄새 날까봐 계속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거 신경 곤두세우지 않으면 진짜 민폐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나는 냄새가 심한 사람보다 위에서 나는 냄새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맞아요. 그 입냄새는 그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그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내려가질 않아서 여기서 그냥 위산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입냄새 나는 사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신경을 네. 써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집에서 혼자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말씀드리면은 혀 끝에 여러분 손가락을 잠깐 댔다가 그 손가락 냄새를 맡아보시면 여러분 입냄새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혀 끝이 여기가 아니고 이 목구멍 쪽이죠. 살짝. 그러니까 오래되고 있으면 구역질 나니까 네. 살짝 그냥 진짜 살짝만 찍고 냄새만 맡으셔도. 그게 제 입냄새요? 여러분의 속냄새를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혀를 자르고 싶은 냄새 어마어마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야. 네. 그래요. 네. 그걸 참아. 그러니까 실제 입냄새라는 게 아니라 그 냄새를 한번 느껴보면은 남들은 이렇게 내 입냄새를 느낄 수도 있겠구나 반성을 하게 돼요. 입냄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네. 이거 되게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아저씨들 있잖아요. 네. 정말 그냥 죄송합니다. 막 아저씨들. 네. 그냥 진짜 아저씨. 네네. 입냄새 안 나는 아저씨를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 있어요? 입냄새 안 나는 아저씨? 아저씨도 입냄새를 안 맡아봤어. 난 옆에만 있어도 나고 이 정도 떨어져 있어도 나요. 근데 입냄새 안 나는 아저씨를 본 적이 없는데 과연 그 와이프들은 내성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참아주고 있는 것인가. 그쯤 되면 내성이 있어. 생겼다고 봐요. 혹은 같이
여기 왔어. 맞섰지. 맞섰지. 오늘 고생했어. 나도 그런 거 같이 엑소의 팬이 됐듯. 같은 냄새를 공유하면서.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네.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네. 첫 키스는 다 좀 새록새록하고 예뻐야 되고 꽃 떨어지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자한테는 그런 기대감을 하죠. 헛된 기대를 기대감을 하는데 네. 제 첫 키스가 지금 첫 키스 고백하시는 거예요? 첫밍아웃 하시는 방송, 거예요? 방송 최초로? 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키스해보셨어요? 아니 요즘에도 와. 선결혼 후 키스 아닙니까? 와 애템! 아니 그런 거 하려면 19금을 달아요. 미리 얘기를 해서 인벤 화재글 올려야겠구만. 어떻게 네. 벌써 키스를 할 수가 있어 처자가. 키스라는 게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뭐 엄마 아빠 뽀뽀뽀 이게 아니고 설왕설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엄청 이분 굉장히 개방적이신 분이네요. 그러네. 외국 생활 하셨어요? 나 샤카처럼 말하셨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는데 보통 근데 제 첫 키스 상대가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또. 근데 확 깨졌어요. 왜요? 제 털을 입에 털어놓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 담배 폈어요? 썰본 느낌. 아, 담배 피고 해서? 걔가 담배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걔 몇 갑씩 펴요. 계속. 그럼 제 털을 턴 게 맞네요. 제 털이네. 그래서 확 깨졌어요. 어떤 게? 그 남자에 대한 게 아니면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게. 그거를 근데 그게 여자는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재떨이 같은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로 꽂이 날리고 막 그냥 분위기가 좋고 둘 다 행복한 감정으로 했다기보다는 자취방에서 시간 돼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모든 조건이 완벽했었는데 그것만 잘못. 진짜 재떨이가 근데 갑자기 입으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걔는 군인이었거든요. 아... 가고. 걔가 나와서 오랜만에 나와서 담배를 더 핀 거야. 아... 그래서 잘가 그리고 마지막에 일와 그래서 키스 딱 했는데 재떨이를 거기다가 재떨이 맛이 재떨이가 담배 안 피세요? 네 저는 언제 끊었어요? 중학교 때 딱 한 번 펴봤는데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핑 돌아요. 대신 담배 안 피는 사람 담배 안 피죠? 네. 여기 다 비흡연자예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진짜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담배 사러 가야 되죠. 라이터 챙겨야 돼. 지금 나 인정. 나도.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 담배값 팔려고 돈도 더 벌어야 돼요? 돈 더 벌어야지. 50분마다 일어나가서 10분씩 피고 와야 되지. 그니까. 엄청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이는 안 닦는데 밑에 편의점 내려가서 담배는 사오더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네. 엄청나죠. 그리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또 서로한테 피해줄까봐 담배 필 때마다 양치질하고 가글하고 엄청 성실해야 필 수 있는 겁니다. 그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많이 피세요. 근데 그건 그래 진짜 담배는 뭐 담배 얘기로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키스할 땐 진짜 되게 심해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은 심해요. 그거는 좀 배려해 줬으면 진짜 심해. 근데 좋아하는 사람 있긴 있다. 남자친구가 담배 피고 그냥 담배 핀 상태가 그러니까 흡연자예요 여자애도. 서로 흡연자끼리 그냥 그런 거 불편하지 않고 키스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애도 있더라고. 담배 맛을 좋아하는. 근데 그거 진짜 극히 일부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슈퍼 가서 담배 맛 찾는 네. 담배 맛 사탕 찾는 여자 정도 아니면 대부분의 흡연자 및 비흡연자 포괄해서 담배 냄새가 밴 상태로 키스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네 보통 그래서 키스할 때는 양치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농담이 아니니까 그게. 저는 담배를 안 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일본 씨가 네. 연장선으로 또 귀여움과 추함의 경계선이 어디냐.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올리는 건 귀여운 거냐 추한 거냐. 이거. 네. 저는 추함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귀여운데. 그거 말고 사실 되게 많은데. 내가 걔 사진첩은 누르게 무서워. 그 사진첩을 안 누를 거예요. 저는 귀엽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년에 하면 추해질 거예요. 왜요? 지금 어리니까? 아 역시 여자는 나이가 깡패다. 아. 지금은 귀여워. 그런 거 어때요? 뭐 이렇게 같이 낮잠을 자거나 할 때 잠을 자면 사람이 가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뽕 하는 사람 할 때도 있고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특히나 저희 그 같이 숙소를 사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탄 같은 걸 던지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심해. 나 한 번 겪어봤어요. 수류탄을 던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 유탄 발사기 같은 거 사용. SKN TV 아니라 FPS를 밤에도 해. 그리고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전망 수류탄. 그 누구지? 장모 씨 같은 경우에는 수류탄을 다시 던져요. 나 세환이가 빡! 빠박! 이렇게 엄청 큰 소리로. 네, 다행히 수류탄이 살상 능력은 네. 폭발은 없으나 향기는 있다는 거. 네, 그렇죠. 네. 화생방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리고 카스탄.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 확인되지 않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질러요 거기로. 빠바바 야야 빠자야 와라 빠빠빠 그렇게. 그리고 뭐 마이크 잡은 사람이 깡패죠. 지금은 여기 안 계시고 저쪽으로 합류하신 그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신체 그 제일 아랫 부분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걔가 어마어마하죠. 수시랑 싸워서 이겼어요.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수시 원래 이렇게 냄새를 네. 정화시키고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네. 수시 졌어요. 수에서 발냄새가 나요. 커피도 졌어요. 커피를 갖다 놓으면 커피는 6시간 만에 곰팡이가 핍니다. 이건 실제 실험 결과고요. 저희가 제가 알아봤는데 숯이 그 뭔가 탈취 효과를 하려면 평당 1kg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10평쯤 된다고 넉넉하게 10평 계산해서 12kg를 사다 놨어요. 정말 넉넉하게 사다 놓은 건데 이겼어요. 소나무를 심어야 돼요. 소나무를 심어야 돼요. 아예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그 발냄새 뭐 방송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오준식이라고 네. 네. 대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얘기했었죠. 신발에다가 10원짜리 애들이 모아서 넣어주면 10원짜리에서 냄새가 나요. 10원도 냄새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10원, 냄새 흡수. 10원짜리에서 냄새가 나요. 흡수라는 게 얘가 냄새를 배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냄새가 좀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없어지는 역할을 했는데 그 냄새는 계속 나고 그죠. 나중에 얘한테서도 그 냄새가 나네. 그렇죠. 바 자취방에 들어올 때 발을 딛고 화장실에 가면 그 발자국에서 발냄새가 나요. 그 정도였죠. 근데 이모 씨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네, 그냥 힘든 정도. 근데 귀염과 추함의 경계선 좀 마무리해보자면 제 여자친구가 또 그래요. 되게 덜렁대요. 뭐 놓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뭐 옷에 맨날 막 못 치고 근데 그런 선에서는 저는 보통 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냄새가 막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난 술 주정하는 건 추해. 어떤 식의 주정? 술 먹고 오빠 사랑해 뭐 이런 것도 주정이죠. 저는 되게 너그러워요. 생각보다 되게 너그럽고 예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술 먹으면 저 싸대기를 계속 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저는 오케이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병신같은 술버릇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술버릇은 제 기준으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안 좋습니다. 더 심하다. 훨씬 안 좋습니다. 잘못하면 맥도날드님 말고 롯데리아님한테는 어떤 술버릇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2부에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연대자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